됐어. 자, 보시면, 책으로 보시면, 조화. 위, 이제, 예, 15페이지죠. 네, 주택조합 보겠습니다. 조합은 꼭 한 번에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업소 중에 하나죠. 잠깐만요. 주택조합. 자, 조합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공동사업소였죠.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사업소제.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있었죠. 토지 소유자 있었고 두 번째 보니까 주택 조합이 있다 합니다. 조합도 같이 할 수 있다. 세 번째 보니까 고용자 회사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 중에서 조합을 말합니다. 조합. 이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할 수 있는데 단독이든 공동이든 조합이 사업을 하려면요 먼저입니다. 미리입니다. 미리 사전에 이 주택 조합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설립되어서 있어야 된다. 설립인가를 받아야 단독하든 공동하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설립인가 받아서 이제 인가 받은 조합만 이렇게 단독으로 하든 공동하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인가인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는요 시군구청장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은 보면 저기 등록사업자 등록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합이 등록을 할 때 보시면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 전에 미리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설립인가를 받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조합 보시면 그 종류가 첫 번째 예, 지역에서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직장에서 모인 예, 직장주택조합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 두 조합은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죠.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예, 집이 있는 분들이 주택단지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은 집이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살짝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조합하면 이 두 조합을 말합니다. 두 조합. 자, 인간 대 인간을 위한 조건이 있죠. 이 두 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건설할 땅입니다. 땅, 대지. 이 대지에 대해서 확보입니다. 100% 다이든지 적어도 80% 이상의 관한 권리입니다. 권리하면 대지 소유권을 다 80% 확보하든지 또는요 각종 어떤 사용권 판단은 어떤 동의서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죠? 사용권이 뭐냐? 땅 주인들이 땅 팔겠다라고 확인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80% 이상의 권리가 확보되어야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또 보시면. 그런데 이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원 모집 딱 보시면 양쪽이 약간 틀립니다. 보시면 다시 이쪽이 지역, 이쪽이 지장입니다. 지장. 조합원의 모집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지역 조합은요 같은 지역입니다. 요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갖추고 거주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주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여기에 모인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 면적 한 채를 갖춘 분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85로 바뀌었어요. 60이었는데 85로 바뀌었습니다. 확대해 줄 수 있었죠. 요 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분들 또는 85 이하 한 채를 가진 분이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요 지역이 뭐냐? 지역이요. 9개 권역의 도 단위 지역을 말합니다. 도.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안에 있으면요. 시권을 안 물어요. 그래서 대전시 뭐 다 포함해가지고 남도 안에 있으면 다 포함해서 경기도 강원도 지역, 그다음에 충청남도북도, 그다음에 전라남도북도, 경상남도북도, 또 제주도 해서 9개 도 안에 있으면 시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요건을 갖추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착순으로 조합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통장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직장입니다. 직장은요 지역이 아니고 같은 도시입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어떤 특별시, 광역시, 시와 군 안에 요 시와 군 안에 같은 직장, 법인체나 각종 어떤 법인 사업자라든지 각종 어떤 기타 공공단체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요, 그 직장명이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또 법인 사업자 말고 개인 사업자 안 됩니다. 법인 회사급 이상 되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또 같은 도시,
지점망이 같은 도시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회사와 또 옆에 저기 청주에 있는 회사가 같다 할지라도 지역이 틀리죠. 같은 어떤 도시권 안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근무할 때 근무 연수, 거주 여건 안 보습니다. 근무 연수 안 보네요. 어제 발령받아도 오늘 조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대전시 안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역시 주택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또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진 분들도 조합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요건을 갖추면 선착순으로 역시 직장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역 조합원은 지역 조합의 조합원은 같은 지역, 지역망이 같은 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분들 또는요 자기들 세대원 가운데에서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합에 참여할 수가 있다. 예? 그러면서 직장은 같은 대전시란 요 시권 안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아직 근무수 묻지 않고 주택이 없거나 또는요 85 이하 한 채를 가처분이 참여한다. 그러면 통장이 없어 뛰어가서 계약금 딱 걸면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일 때 보시면 이 장소가 어디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이 장소 안에 있는 지역조합 일대에는요 선착순 모집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인데 그 장소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선착순 모집이 될 수 없다라는 또 제안도 붙습니다. 붙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을 불러 모았을 때 이 조합원 수입니다. 조합원의 수가 최소한 조합원은요 최소한 20명 이상 최소한 20명 이상 모집합니다. 조합원 최소한 20명입니다. 그러면서 요 단지 건설할 예정 입주 세대수에서 2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지 안에 반 이상이 조합원 채워야 조합 아파트다 그죠? 이렇게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조합의 설립인가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입니다. 직장 조합 가운데에서요. 다 설립인가 신청하는데, 근데 직장 조합 가운데에서 예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건 뭐냐면, 요건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되어져 있는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지금 투입이 되어진 85 이하 주택은요. 100% 다 분양 못 합니다. 일부를 떼어서 기금을 빌려줬으면 그 주택 중에서 일부는 싸게 해서요 특별 분양을 해야 됩니다. 특별 분양 소개 보시면 직장 조합한테 주어지는 단체 분양문이 있습니다. 단체 분양문. 요 국민주택을 단체 분양문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직장 조합 일대는요. 일단은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랍니다. 알겠습니까? 직장조합도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직장단체는요 설립 인가 받는데 그런데요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장일 때 보시면 요 주택 중에서 40%까지 범위 안에서요 특별 분양분을 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체 분양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지에서 1km, 뭐 4km, 10km 가지고 1순위 수익하면 그 단지에서 근처에 있는 법인체 사업장에서 원하면 집을 줍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어떤 우선 공급 신청할 수 있는 국민 조합을 받기 위한 직장 조합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도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신고하고 설립하는 직장 조합이 하나 있는데 이 조합은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되어져 있는 단지 가운데서 직장 조합원분 우선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단체 있는데 이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은 인가가 원칙이지만 설립 신고하는 직장 조합도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목적의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설립되어지면요 중간에 변경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신고한 직장조합은 변경되거나 폐지할 때도 설립 신고, 폐지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조합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조합 가운데에서 건설이 아니고 그 일대에 건설되어져 있는 국민주택 우선 공급 신청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실 만한 것이 요 설립 인가 받은 요 조합은요. 인가 받으면 이때부터 2년
2년 내 2년 설립 인가 받으면 2년 안에 사업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할 사업을 준비해서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요곳에 신청을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주택주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해야 될 업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은 설립 인가 받으면 그때부터 2년 안에 건설하는 조합은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요, 리모델링 하는 조합은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안 하면 인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겠죠? 리모델링이 딱 나옵니다. 리모델링. 자, 이것은 노후된 건물들의 대수선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증축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수선 할 때는요, 사용 검사 입주했을 때부터 10년 지나야 할 수가 있고요. 정축할 때는 15년 지나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겠죠. 선택할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 단지니까 단지민들의 동의를 딱 받습니다. 받아요. 받으니까 단지민이 100% 다 합시다. 찬성을 딱 합니다. 찬성을 딱 해요. 찬성하면 조합 설립 안 합니다. 찬성하면요. 바로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준비합니다. 알겠죠? 한 명이라도, 한 집이라도 반대자가 나올 때, 반대가 나올 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경관연수뿐 아니고요. 조합 설립되었다. 리모델링이다. 하면 반대가 있다는 말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 이때 반대에 대한 비율, 동의가 일정 비율 이상 찬성이 돼야 돼요. 해서 이렇게 합니다. 단지 전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요. 항상 단지 전체에 나오면 단지 전체 주민 동의 구하고 개별 각동 주민 동의 구합니다. 일단 먼저 각동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 해당 동별로 요건을 갖추고 이걸 취합해가지고 전체 권을 또 타진합니다. 그래서 자 개별 동동마다 해가지고 그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가 찬성할 것이고 또 동시에 그 평수 면적 억여권의 3분의 2가 찬성할 것이다. 이걸 동의를 갖추었을 때 또 취합해가지고 단지 전체에서 역시 구분 소유자 3분의 2와 또 동시에 그들 면적의 3분의 2, 평수의 3분의 2라 말합니다. 이걸 갖추어야 단지 전체 주합 설립인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단지민 중에 3분의 2, 사람 수, 그 세대 수의 3분의 2뿐 아니고 또 뭡니까? 거기 면적의 3분의 2 갖춰줘야 인가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인가 신청을 못 합니다. 3분의 2 돼야 된다. 또 몇 개 동만, 몇 개 동, 몇 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요, 요 몇 개 동만 가지고 이제 예, 구분 소유자 수의 3분의 2와 단지 억여권 그 평수의 3분의 2, 저 전부 다 올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인가를 위해서 받는 신청 동의는요, 다 그냥 다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3분의 2. 그런데 나중에요, 다시 요 준비해가지고 인가 받으면 2년 안에 리모델링 조합 등이 리모델링 공사 허가를 또 신청을 합니다. 이건 뭐냐? 요거 지금 이것은 조합의 설립인가죠? 설립인가? 요 설립인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고, 예? 이 설립인가 받은 조합이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해요. 실무할 때 이 내용 나올 것인데 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단지 안에서 뭔가 최초의 사용 검사 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변경할 때 변경 허가 신청하죠. 바로 이겁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 할 때 그 동의 겁니다. 동의. 단지도 동의를 막 구하죠. 뭐 보시면 뭐 세대별로 비피니 액벽 발코니 확장할 때 해당 동 입주자 또는 뭐 사용자의 2분의 1 동의 필요하다 아닙니까? 이런 동의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허가 다시 동의 받습니다. 그런데 대표 회의가 할 때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요. 허가 신청할 것인데 허가 신청할 때 또 다시 동의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표회의 할 때는 계속 전원의 동의 100%와 찬성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주합으로 가야 됩니다. 예? 대표회의가 할 때는 계속 공사, 허가 신청할 때까지도 계속 100%가 찬성이 되어져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서 처음에 하자 할때 100% 다 찬성했는데 중간에 또 막 틀이 박혀서 돈 내는가 반대사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또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한 명이 부담금이 분명히 작았는데 많아졌다. 반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조합 설립 또 해야 됩니다. 시장도 처음부터 조합 설립이 훨씬 편하다 그렇죠. 만약에 이 조합은요
반대하는 자가 있죠. 어? 조합에서. 그러면 촉구합니다. 우리가 찬성되어서 인가 받았다. 참가하자. 막 촉구한 데도 계속 반대야. 뭐지 하겠습니까? 팔고 나가세요 합니다. 법에서 강제로 당신들 시가로 줄 테니까 팔고 나가세요. 강제로 매도 첨가할 수 있는 안 나가죠. 공탁 걸고 그 해당 파트를 다 철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은 반대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테니까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나서 이제 조합이 또 준비하겠죠. 그래서 공사가 신청합니다. 신청을 딱 해요. 할 때 또 한 번 더 돈 구합니다. 어? 그래요. 이때는요, 단지 전체, 이미 정리할 사람 정리했습니다. 다시 그 찬성한 자, 들과 다시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때는요, 단지 전체는 5분의 4, 5분의 4. 다음에 각 동원요, 3분의 2, 3분의 2. 또 일부 동원할 때 그 일부 동에 5분의 4, 5분의 4.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 올 3분의 2인데 리모델링 조합이 허가 신청할 때 받는 동의는 이렇게 5분의 4, 5분의 4, 3분의 2, 3분의 2, 5분의 4, 5분의 4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을 때의 동의는 다 올 3분의 2지만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받는 동의는요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입니다. 요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출제 포인트죠. 알겠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때 받는 동의는 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인데 이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해서 또는요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요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로 바뀐다. 라고는요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 시험에 참 잘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설립되어진 조합들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보세요. 성격이 지역과 직장과 완전 틀리죠. 이쪽은 집이 없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집이 있는 분들이 집을 뜯어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때는 소유자들만 조합원입니다. 원칙이. 그러니까 그들이 뒤에 많이 바뀌었다. 언제든지 이쪽은 뭐 조합원 명수도 제한이 없고 또 언제든지 그 고유 지위를 사고팔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마음대로 못해요. 이쪽에 지역과 직장 조합원 당첨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뭐가 붙습니까? 좋은 장소 있으면 전매 피가 딱 붙죠. 부장금 팔을 안 합니까? 막 피가 붙으니까 막 사고팔고 많이 합니다. 예? 투기한다기죠. 이건 투기. 이건 뭐래? 집 있는 집주인들 하는 자기들 부품이니까 이건 투기가 상관없죠. 이건 뭐 언제든지 권리니까 사고 팔 수 있어. 하지만 지역과 직장 조합원은요, 요 집도 안 지어졌는데 조합원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피가 막 3천만 원 붙고 5천만 원 막 붙습니다. 어? 피장사를 많이 합니다. 하니까 요 조합원지는 함부로 사업하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투기 제안합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으면요, 설립인가 받으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요 이 받으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는요 이 지역과 직장 주택 조합원은 조합원의 교체 변경 할 수 없다 것이 원칙입니다. 리모델링은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어. 하지만요, 지역과 직장은 설립 인가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얻기 전까지입니다. 이 조합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당첨된 자의 지위에서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매 제한만 피하면 돼요. 보통 우리 한국의 전매 제한 기한 1년은 다 있죠. 1년, 빵년 다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빵년 1년인데 그것만 딱 피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아직 건설 공사 계획도 안 나왔는데 팔아먹는 경우는 투기되겠죠. 투기. 이때는 사고 팔지 못한다. 교체 변경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이 지역과 직장 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요. 설립인가입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요 사이에 교체 변경 양도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하지만 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나와요. 자, 어떤 경우는요, 추가 모집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추가 모집.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충원도 할 수가 있더라. 해서, 충과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나옵니다. 나와요. 자, 이때, 추가 모집, 딱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요건 이제 단지 건설 계획을 딱 세워서,
입주자 모집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조합은 단지가 전체 500세대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보십니다. 일단은 2분의 1 이상의 조합은 이어야 하니까 2분의 1 이상으로서 조합은 할당할 때 해보니까 조합원이 물경 300명 2분의 1 딱 채워서 다 완판 모집 다 되었어요. 그런데 2차 분양이 뭡니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 일반 분양은 조금 더 비슷하게 돈을 받습니다. 일반 분양이 200명이 들어와야 500을 딱 채웁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다 완판이 딱 되었어요. 완판이 딱 되었는데 일반 분양이 미달이 됩니다. 미달돼. 그럼 사업 포기됩니다. 원래 원칙은요. 조합원은 싸게 모집되었지만 좀 더 한 4분의 1 더 돈을 주는 일반 분양분을 모집하니까 미달된다 이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 미달되는 부분들 다시 또 추가로 조합원을 또 모집을 할 수 있다. 3차 분양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합 건설 계획 세대수에 미달될 때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서 500명을 채울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단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관할 신고한테 추가 모집 승인해달라 하면 승인 내어줍니다. 이거요. 충원 이거 뭐냐? 이건요. 단지 기간 딱 세워보니까요. 500세대 딱 기간 딱 세웠는데 조합원 분양분 300명 다 채웠습니다. 또 일반 분양분 딱 채우니까 200명 다 채웠습니다. 완판되었어요. 인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 가운데에서 누가 한 명, 두 명이 탈퇴합니다. 갑이 탈퇴를 딱 했어요. 탈퇴를 딱 했는데 탈퇴. 탈퇴가 딱 되어서 탈퇴입니다. 그러면 이 대기자 갑다시를 채워주느냐? 아닙니다. 잘 팔리니까 이건요. 일반 분양으로 빼버립니다. 충원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때 충원 하는 경우가 있다. 빠지고 조합원을 대신 요 사이에 끼워준다가 가능하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탈무변 그럼 변무 할게요. 사양탈변무라고 할게요. 변무 사 뭐냐 갑이 탈퇴가 아니고요. 탈퇴가 아니고 사망 죽었습니다. 조합원이 죽었어. 죽었으면 아들 상속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죠? 조합원이 죽었다 이거죠. 예? 또 양도금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 양도 안 된다. 그런데요 안 되는 시점이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됐죠. 예? 근데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는요 전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합이 공사 건설 승인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조합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전매 제한만 피하면 됩니다. 그다음에요 탈퇴 한 명 두 명 탈퇴하면 안 바꿔도 됐죠. 근데 탈퇴가 100명이 탈퇴를 딱 했다 보시 100명이 탈퇴했습니다. 탈퇴했어. 그러면요 남는 조합은 200명이죠. 어떻게 되든 이 단지 건설 세대수의 최초 입주는요 반 이상 조합원이어야 돼요. 100명이 빠지면 남는 조합원이 200명 반이 안 되죠. 그러면 조합 사업 못합니다. 못해요. 대량 탈퇴에서 그 건설 예정 세대수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미달될 정도의 탈퇴 상황이 발생하면 추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또 있습니다. 변경된 세대수 자, 이 말이 이겁니다. 500세대 길을 딱 세워서 들고 가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해주면서 너무 작다. 800세대에 가자. 또 옆에 땅 더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초 기회는 500딱 세워서 다 모집을 했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 도지사가요 다시 800으로 늘리자 이렇게 요구해서 땅을 더 줍니다. 그럼 800이 늘어나도 여기다가 2분의 1 조합을 맞춰야 됩니다. 늘어난 변경된 수의 2분의 1 미달될 때 계속 300명이면 안 되겠죠. 100명은 더 불러 모아 2분의 1 딱 채웁니다. 늘어나도 여기에 2분의 1 맞추기 위해서 충원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입니다. 무작위자. 이 탈퇴란 것이 자기 본인의 어지인데 이 사람이 뭐냐? 강제 퇴거입니다. 당신 딱 보니까 여기 보니까 조합원의 요건이 필요하죠. 딱 알고 보니까 집이 85가 아니고 뭐 100평 뭐 110대 가 있네. 집이 있어. 확인 딱 되었습니다. 집이 없다 놓고 보니까 집이 있어. 그러면 강퇴입니다. 강퇴. 이와 같이 무자격자가 딱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이 사람이 허위로만 말 안 했으면 대개순위 1순위가 조합원 되었어. 에? 이렇게 무자격 탈퇴가 딱 나올 때는요, 억울한 대개순위 1순위 채워준다. 이겁니다.
이때는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양 탈변무에 해당되어지면 조합원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추원하시다. 그러나 추가 모집과 충원되는 분들도 이런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판단 시점은 추가 모집 시점이 아니고 원래 이 조합이 설립인가 당시로 소급했을 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만 충원 모집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래 설립인가 당시 거읍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건을 유지하는 분에 한해서만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충원 시점이 아니고 설립인가로 소급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이 쫙 되어지죠. 그래서 조합편 그 말씀을 다 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15페이지, 16페이지 이어서 설명이 딱 되었습니다. 다 제가 설명한 상만 쭉 나왔네요. 나왔고 하나 빠진 게 있다면 16페이지, 뒷페이지에 6번이죠. 주택조합은 구성원에서 건설한 쪽이죠.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면 일단은 조합원한테 먼저 우선 배정 2분의 1 이상 줘야 됩니다. 6번 나와있고요. 다음에 아까 이거 신고로 설립한 직장조합일 때는요. 요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편이 6번에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조합편 문제였습니다. 자, 조합편 한번 치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18-1번 문제 20페이지 갑니다. 20페이지. 보세요. 주택조합 설명이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1번 관할 시군 구청장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리모델링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동의 요건에 반대하는 분한테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1번이 맞습니다. 또 보시고 또 이 무엇이면 국가나 지방은 그 소유 토지를 명확할 때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국가는 지방은 그 소유 토지, 국공유지를 명확할 때 보시면요, 주택 조합이라든지 또요,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사업자들이 요구하면 우선 명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유지를 팔 때 조합한테 우선적으로 명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 뒤에 다음 시간에 봅니다. 3번 가시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한 데 있었죠. 보통은 다 인간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님은, 맞죠? 4번 가십니다. 시군구청장은 그 조합들이 뭔가 법을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인가권자가 관할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청의 조합에 대해서 평가해서 뭔가 잘못되어지면 인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가권자들이 항상 인가권자들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맞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주택조합은요. 회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하면요. 감사를 실시한 자는요. 감사 종료 5일 안에 그 감사 결과를 시도지사 아닙니다. 바로 그 조합을 감독하는 자 시군구청장한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 인가권자의 감독권자인 시군구한테 통보한다. 그래서 5번이면 X입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19번입니다. 주택조합에 설명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에 아니죠. 설립신고죠. 국민주택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신고한다. 또 나왔죠. 예, 보시고요. 다음에 이분 가시면 주거전용 90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가지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85 이하까지 한 채죠. 그러니까 90이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기타 주택조합원은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지 하여한다 아니죠. 주택조합은 단독이라든지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지 하여한다가 아니었습니다. 고용자 일탄에서 하여한다.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조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기타 주택조합원은 건설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일 것이고 그 2분의 1 이상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4번 맞죠. 리모델링 조합일 때는 명수의 제한이 없는데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요. 명수의 제한이 있다 해가지고 보니까 아까 어딥니까? 20명 이상일 것이고 단지 건설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 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는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 가입을 하게 할 수가 없다. 예, 근데 지역과 직장은 맞는데 리모델링 조합원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때문에 이것이 X가 되겠습니다. 5번 점 X입니다.
것이고 20번입니다. 조합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는요. 1번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원래 인가죠. 신고 아니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 리모델링 조합도 인가입니다. 인가 원칙이죠. 그래서 1번 X고요. 다음에 임가시면 주택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죠. 국민주택 우선 받는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를 한다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세요. 3번 가시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면서 자 시공할 때 공동으로 사업할 때 등록사업자는요 시공 책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지연 손해 배상 책임도 있다랍니다. 없다 X는 있습니다. 3번 X입니다.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등록사업자는 시공 책임뿐 아니고 입주 지연 손해 배상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없다 있습니다. 3번 X네요.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에서 그 사람 쪽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겠죠.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먼저 반 이상을 조합원한테 먼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럼 4번 점 X입니다. 다음에 5번 가시면 조합원의 모집은 선착순 모집이 원칙인데, 근데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단은요, 선착순 모집이 안 된다 했죠. 신청서 접수서, 선착순 말합니다. 선착순 모집 인정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X죠.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지역조합 일단 안에서 선착순 모집이 안 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 점은,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21번 갑니다. 조합원의 자격 나와있죠.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1번 복리시설 상가를 리모델링 함께 할 때는요. 그 당의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단연에서 상가도 같이 철거해서 같이 지을 때는요. 그 상가 부분에 대한 어떤 소유자도 역시 같이 조합이 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가시면 지역조합의 조합원은요. 인가 신청은 현재 같은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이어야 한다. 예, 맞죠. 6개월 이상 거주해오고 있는 무주택자이니까 6개월 거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아, 이거 아니네요. 자, 우리 보시면 85 이하 한채와 무주택자 조합원의 요건입니다. 주택이 없거나 85 이하 한채입니다. 하지만요. 하지만 신고로 설립하는요. 직장조합일 때는요. 이때는 조합원은 주택이 없는 자들만 신고 대상 직장조합원이 된다 해서 집이 아예 없어야 신고하는요.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 직장조합은 집이 아예 없는 분들만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 지금 또 보시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되시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요. 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지역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집이 없거나 85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자이다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 가시면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설립과 신청일 현재 같은 어떤 특광시군 도시 안에서 같은 법인 또는 회사 등 안에서 6개월 거주 근무해온 자이다. 아니죠. 지역 직전 6개월 거주 없는데 직장은요 거주 여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 여건은 묻지 않습니다. 해서 5번 점은 X네요. 그렇죠? 아까 보시면 여기 지역 조합원은 6개월 거주, 직장은요 같은 도시에서 근무시 근무 연수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근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보시면 5번 질문 또 X 되겠죠. 5번은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22번 가보세요. 주택조합 설명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리모델링 조합이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그 동의 구분 소유자의 물권의 3분의 2 동의 필요하다. X죠. 자, 주어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했을 때는요. 3분의 2 다 3분의 2인데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허가 신청할 때는요.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죠. 개별 동원할 때 이 동의 5분의 3, 5분의 4입니다. 단지 전체에서는 각 동의 3분의 2, 3분의 2 전체에서 5분의 4, 5분의 4. 그다음에 일부 동원할 때 그 일부 동의 5분의 4, 5분의 4죠. 5분의 4죠. 3분의 2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X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X입니다. 2번 가시면 주택조합의 종류, 지역조합과 직장과 리모델링이 있죠. 3개 있죠. 그래서 2번 X네요. 3번 가시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되어진 직장조합을 해산할 때는 관할기관에 신고한다. 맞죠? 조합이 인가 받으면 해산 인가입니다. 근데 해산 이거 조합 설립 신고했으면 해산도 신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을 위한 직장조합 설립 신고를 했으니까 해산할 때도 해산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다음에 4번 가시면 주택조합은요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주는 그 등록사업자한테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근데 대행남이 항상 잡으세요. 대행남이 항상 아 가입 알선 업무는 대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알선하거나 대행 조합원의 알 조합원으로의 가입과 알선 업무는 대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하면 공동 사업자한테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가 있지만 조합원의 가입과 알선 업무는 조합 자체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예, 다른 업무라도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는요 조합에서만 할 수 있지 대행 금지입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약에 안 나와 있는 질문들 문제 질문 속에 쭉 몇 개 있으면 그것도 같이 파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시면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5번 점 X네요. 자 보시고요. 23번 갑니다. 주택 조합의 조합원의 신규 교체 가입에 관해서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일단 1번 조합원의 추가 모집을 할 때는요. 조합수 조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할 때 추가 모집입니다. 이거 보시면 추가 모집을 할 때도 보시면요. 원래 건설 예정 세대수 내에서만 모집할 수가 있다 합니다. 충원도 충원된 그 범위 내에서만 뭡니까 결혼된 범위 내에서만 충원할 수 있다. 그래서 명수 제한 받습니다. 최초의 그 계획서 안에서만 추가 모집하고 명수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지역과 직장 조합원은 원래 원칙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요, 조합원은 교체 변경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할 수가 없다. 원칙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조합원은 추가 모집할 때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과 신청은 사용 검사이까지 아니죠. 추가 모집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입니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지 사용 검사가 아닙니다. 조합원을 바꿀 수 있는 그 경우는요. 저 추가 모집에 관한 승인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죠. 그래서 이번 점에 넣겠습니다. 3번에서죠. 4번 갑니다. 4번. 2번 맞고. 시도지사로부터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와 일정한 경우에 추원할 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하고 또 충원을 할 때 해당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가 있다. 뭡니까 이거? 자, 일단은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은요 시도가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이 하죠.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이 아니고 추가 모집 승인은 조합을 설립 인가해준 시군구청장한테 추가 모집과 충원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충원 사유로 사양 탈무변 현재 양도 중요 양 나오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는요 전매 제한만 피하면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에 사양 양도 중요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 않다 있습니다. 그래서 5번 X네요. 보시고 23번 갑니다. 조합 설명에 대해서 무엇이냐. 1번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그 조합원일 때 당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공유이면 당연히 대표 한 명의 조합원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또 이번 가시면 조합원이 건물이나 어떤 질병치료 때문에 잠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주 분가를 했다고 할지라도 관할 시군구가 인정해주면요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조합원의 그 세대주 자격을 일치 상실했다 할지라도 조합원 관할 시군구가 인정해주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 맞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가십니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건설수의 2분의 1 미달될 때 충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양 탈무변 탈퇴인데 건설수의 2분의 1 미달될 때 충원할 수 있다 해서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으면요 3년이 아니고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관로 안에 보시면 관로 안에 보시면 20호입니까 20 입세대 이거 30 바꾸세요. 30세대 이상 증가되지 아니할 때가 리모델링하고요. 세대수가 늘어날 때 30개 이상 늘어나면 이것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20대인 것이 옳답니다. 장염전대 이건 30 바꾸세요. 30. 그래서 20세대 이상이란 부분을 30세대 이상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20을 30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문장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대의 문을 30으로 바꿉니다. 그래야 문장이 맞습니다.
보시고요. 5번 갑니다. 주택조합은 감사를 두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요, 일단은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3개월 지나고 30일이고요. 다음에 예, 또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 1년부터 30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본 나와있습니다. 해설본 보시면 밑에 해설본 나와있습니다. 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안에 감사를 받는다. 해서 처음에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착수하면 승인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안 받고요. 또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를 할 때가 되었으면 사용검사 신청 1일부터 30일 안에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감사를 받는다. 밑에 오른편 해설 잘 나가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얻은 날부터 3개월 지난 이후부터 30일 안에 감사를 받습니다. 5번 좀 내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건설 사업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 딱 나오죠. 사업 절차. 이제부터 사업 절차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10분 쉬었다가 지금부터 앞으로 3교시 깔끔하게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